안녕하세요. 저는 미샤 뷰티 마켓터 형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 혼자 외근을 왔습니다. 웹드라마랑 제휴, 제작 지원 제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웹드라마에 제품 PPL도 하고 거기 극중 여주인공이 미샤 마케팅 팀 사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도 하고 미팅도 할 겸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게 촬영차인가 봐요. 드라마 현장에만 있다는 커피차가. 여기가 웹드라마 현장입니다. 진짜 저희 사무실처럼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미샤로 도배되고 대박이다. 혹시 미샤 마케팅팀이라는 설정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저희 제품이. 뭔가 이런 서류도 저희 이런 M자도 이렇게 써져 있고 여주인공의 자리에 있는데 역시 메인 제품 글로우 앰플팩트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정말 너무 칭찬을 드리고 온통 미샤로 도배되어 있어요. 진짜 담당자로서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어떻게 저희 브랜드가 노출되는지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체크할 거 다 체크해서 이제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는 미샤 IMCC실에서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디지털 광고라든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활동, SNS, 유튜브 채널 관리, 컨텐츠 제작, 콜라보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외근을 다녀와서 자리 비운 사이에 팀원들 어떻게 업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다 씨. 네.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잘해요. 뭐야? 어퓨 IMC 팀 사원들입니다. 요즘 뭐 해놓은 거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말해주면 안 되잖아 그럼. 아니 왜 웃긴다 너. 아 진짜 PPL 이 사람들. 미샤 채널에서 PPL을 왜 하는 거예요? 어퓨 가즈팜 틴트 진짜 좋습니까? 네 없어서 못 봅니다. 그렇지만 틴트는 미샤 미시스토. 끝. 주력 제품에 한해서 유튜버분들이랑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디든 컨텐츠 기획안이랑 그 컨텐츠에 대한 검수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간 예민해서 떼리려고 해요. 강이 떨어지는 재미가 없어요. 이 브이로그처럼? 제 브이로그는 망했어. 망했으니까. 내년 1월 출시되는 주력 제품에 대한 IMC 기획안을 금주까지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기획이란? 저는 퇴근합니다. 지금 서점을 가려고 해요. 왜냐면 아까 회의를 했는데 너무 안 풀리고 좀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짠! 일단 스킨케어 진짜 간단하게 하는 편이에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자야 되니까 얘를 다시 채택 어느 정도 이거 좀 근데 이게 완전 보습막 씌운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날 립 메이크업 할 때에도 정말 각질 부각 없이 되게 촉촉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제 스킨케어는 이렇게 끝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디어를 전공을 했고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기획 업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기 위해서 되게 실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대행사에 들어가서 많은 업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 미샤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의 관심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묻고 싶어요. 정말 어떤 애 사고 싶어요, 물건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제품을 보여줘야지 아 정말 매력있다, 이거 너무나도 사고 싶다 라고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꼭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유튜버분들이.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